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신 후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환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이고 하나는 중풍병자다. 일단 두 사람, 나병 환자가 됐든 중풍병자가 됐든지 두 사람만 놓고 본다면 이 기적은 두 사람의 간절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당대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었던 나병 들린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죠. 또 중풍병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막연한데 운신의 폭이 좁아진 그 상황에서 중풍병자와 그의 함께 왔던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줄을 달아 내려가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이 간절함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신앙한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그 간절함이 내게 있는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그 간절함들이 얼마나 있는 건지 이 나병 환자, 중풍병자의 이 간절한 모습을 우리가 조금은 닮아야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편에서 이 기적을 본다 치면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즉 예수께서 가르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는 이처럼 소외받은 자, 멸시받은 자 또는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혼자서는 운신할 수 없는 자 이런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아무런 편견과 멸시와 소외함이 없이 함께하는 나라다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이런 사회적인 약자나 질병 가진 자, 소외받은 자, 멸시받은 자, 편견을 갖고 바라볼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비록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을 살아갈 때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어찌해야 할까 하는 것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깊게 들어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의 목숨을 걸었다는 그 표현은 동네에 나갈 수가 없죠. 돌에 맞거든요. 그런데도 예수께 나아갔어요. 아마 그는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말로 될 거고, 이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 말에는 이런 나병만이 아닌 다른 것까지 포함한 건 아닐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생기죠. 1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부분이거든요. 나병 환자를 손댄다는 것은 금기였거든요. 그 당대 율법으로는 절대 금기죠. 흔히 성경에 나온 것처럼 부정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온몸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금방 봐도 알고 누가 봐도 알죠. 지금 구태여 12절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가장 부정한 자의 대표적인 존재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대의 어떤 율법적인 상황들을 그 나병 환자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이고, 인정이 되거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입증을 해라. 입증해라 이 말은 깨끗하게 나왔음을 인정받아서 보통 사람들과 같이 이 공동체 무리 안에서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선 존재인데 이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율법적 사실들을 지키게 하십니다. 만약에 그걸 그리하셨다, 본인 또한 율법에 의하면 나병 든 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까? 정결케 하는 애식이 또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16절의 말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말을 이 말씀에 견준다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손으로 누군가를 만진다거나 또 부정에 터치된 자로서 누군가의 말씀을 전한다면 이 또한 구설의 대표적인 구설수가 되겠죠. 여기 아마 기재가 기도하시는 것은 그게 아닐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들,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행해야 하는 율법적 제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설명하고 있고, 본인 또한 지켜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일에 있어서는 17절에 보면은 하나의 자세한 설명을 해두었어요. 갈릴리 마을,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교사.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일어난 사건은 중풍병자가 침상을 메고 와서 지붕을 열고 예수 앞에 달아내려서 그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20절로 생각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그들의 믿음이라 할 때는 아마 이 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 그리고 이 병자 모두 포함한다고 봐요. 병자가 간절함으로 나를 기어이 예수 앞에 데려다 달라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너 나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란 말은 모두가 포함한 게 아닐까. 여기서 믿음을 보시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은 분명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설정이 될 만한 내용이었거든요. 바로 그들은 머릿속에서 생각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주의를 사한다는 말을 할 수 있지? 속으로 그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읽어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쉬운 건 뭐예요? 만약에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걸어가지 못하면 안 되지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은 쉽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24절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과 자기하고 견주어 봤을 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에 대한 확인입니다. 나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래놓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더 나오죠.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다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즉 일어나 걸어가라 한 거예요. 지금 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 했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누웠던 짐을 들고 걸어갔단 말입니다. 했던 말은 주라는 그것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께 모독이라겠는데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26절 모든 사람들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씁니다. 아마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제 생각 같으면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는 자기를 고쳐준 분의 영광을 돌리며 이리 할 것 같은데 그들이 나음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께서 나를 낫게 하셨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다고 믿음 들고 있고 이걸 바라보았던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표현이 좀 독특하게 들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내가 사는 삶, 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엇들이 있을까? 내가 하는 어떠한 행위들이 모든 것들이 내 것, 모든 것들이 내 영광인데 이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 내게 얼마나 있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고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시는 분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교사들의 생각을 읽었잖아요. 또 기와를 뜯고 지붕에 달아내리는 그들의 믿음도 보셨고 아예 간절하게 나와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왔던 나병 환자의 그 믿음도 보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우리의 밖으로 드러난 믿음만이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이런 분이라는 것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예수님을 놔두고 나의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이 많은지 예수께 나와서 간절함으로 말씀드리는 게 많은 건지 이 생각도 해봅니다. 나병 환자하고 이 중풍병자의 공통점은 간절함이고 예수님은 그 간절한 믿음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내용들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곁들여 본다면 어쩌면 내 안에도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내 범주 안에서만 이해하고 있는 것들로 내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되는 경우가 있겠다. 어떠한 신앙적 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가진 생각들을 역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난 하나님의 모독이다.
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올까? 어찌 보면 내 안에 시기심과 무지는 충분히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갖는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죄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행하심이다라기보다는 그것들을 의심하고 오히려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것들을 폄하하는 성령이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모독하는 일들을 제 안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내용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도 보았나이다.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또다시 목격하고도 자꾸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가로채고자 하는 어리석음이나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차하여 만납니다. 주님께서는 내 생각을 아시고 나병 환자든 중풍병자든 세상의 어떤 질병이라도 그분 앞에 무기력하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어떤 것도 온당치 못한 것들이 없다는 것, 주님을 만나면 그 어떤 것들도 온전하게 된다는 것들을 일러주셨습니다. 이제 더더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현상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침에 방송 사정이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어제 아침에도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컴퓨터가 갑자기 또 멍 때리는 바람에 급속스럽게 다른 것을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새벽에 아침 일찍 접속해 주신 여러분께 죄송하단 말씀하고 또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잘 수리해서 내일 아침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